선생님과 그런데 연락이 끊어진 이유는 뭘까요? 아... 선생님께서는 항상 이제 저한테 연극을 하시길 원하셨고 연극하기를요?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유명해지고 싶었고 그렇죠 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. 멋있는 척 네, 그렇죠 네. 그래서 그때 이제 통화를 하면 그러니까 네. 좀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그렇죠. 자 연극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래서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전화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전화를 피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. 참 그게 어려서 그래요 그때 네, 사실. 그래서 아 먼저 네. 죄송하다라는 말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연극 다시 한번 꼭 선생님하고 진짜요? 같이 하고 싶다.